또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원입니다. 네. 자, 축하 토퍼를 들고 포즈를 네, 조금 오래 취하고 가실게요. 역시 워너원답죠. 2018년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국민픽 아이돌답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매 순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14개국에서의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워너원의 무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플래시 세대가 멈추지 않아서 아직은 제가 인터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네. 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저와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나, 둘, 하나.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수트를 굉장히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이렇게 무대 의상도 멋지지만 제가 궁금한 건요. 평상시에 가장 옷을 잘 입는 원원 멤버 중에 1등 가는 패셔니스타. 누가 있을까요? 서로 막 곰곰이 막 생각하고 있는데 없는 건 아니죠? 아, 저 제 생각에는 저희 네. 원원 멤버들이 워낙 각자 개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 스타일이 좋고 다 패셔니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조금 가혹한 질문을 갈까요? 그럼 누가 가장 조금 더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텐데 살짝 아쉬운 멤버 있을까요? 저는 만족합니다. 네. 저 혹시 대미 씨 왜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갑자기 웃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근데 다 옷을 잘 입는 편인 것 같아서 네, 저희의 패션 센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멜론 뮤직 어워드 10주년인 만큼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또 10주년을 또 기념해서 또 저희가 워너원만의 퍼포먼스로 또 준비를 열심히 해봤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고 네, 감동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축하 멘트 또한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워너원을 또 연속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멜로 뮤직 어워드 더 10주년, 100주년, 200주년 승승장구해서 더 항상 멋진 어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멘트 감사하고요. 우리 워너원 분들의 10년 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중에 라이건린 씨 어디 있죠? 네, 10년 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나요? 네, 10년 전에 8살이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열심히 다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라이관린 씨, 10년 후에 이곳 멜론 뮤직 어워드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또 참석을 해주셨네요. 오늘 워너원의 멋진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대세돌, 국민픽 아이돌 워너원과 함께 해봤고요.